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코트들이 아무래도 제 취향 반영이 많이 돼서 기장감이 좀 길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혹 회사를 곧 나가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롱한 기장감의 코트보다는 적당한 기장감이 좀 더 단정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MBO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품의 셀렉이나 영상의 기획에는 터치를 하나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회사원 룩 한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아무래도 코트 하면 떠오르는 기본템은 싱글 블랙 코트겠죠? 깔끔한 정핏 3버튼 싱글 코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테일러드 느낌, 정핏 느낌보다는 조금 캐주얼한 느낌이 나긴 해요. 삼성물산 개발 대기업 거잖아요? 롤마크 컴퍼니 인증을 받은 100% 메리노 울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터치감이 부들부들 맨질맨질하되 털감이 조금 느껴지는 편이어서 먼지가 좀 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울백 코트들은 엄청 무거울 수 있으나 이 제품은 메리노 울을 사용해서 메리노의 특징이 실을 얇게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무게감이 엄청 느껴지지 않아서 막 무거운 코트 입으면 어깨 막 아프고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트의 하이라이트는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 코트가 사고 싶어졌어요. 이 주머니가 기모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엄청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주머니에서 손이 빼기 싫은 거예요. 잘했다. 컬러는 두 가지로 블랙과 진한 갈색이라고 표현됐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카멜 코트 하면 떠오르시는 색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장감에 대해서 되게 몇 센치를 사야 되지? 총장 뭐 사야 되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모델을 두 명 준비했습니다. 길쭉이 모델과 좀 덜 길쭉이 모델. 그래서 이 코트가 100 사이즈 기준 105cm의 총장인데요. 저희 길쭉이 모델분한테는 무릎 위, 그리고 저희 적당 길쭉이 모델한테는 무릎 밑. 이 두 스펙 차이를 보시고 코트 기장감 나한테 어울릴만한 코트 기장감이 어디다? 라고 대충 짐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talkers.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차회 초년색 아니면 회사원 룩은요, 제일 쉬운 조합이 바로 슬랙스의 니트 조합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추천드릴 점은 니트 색감을 너무 어두칙칙하게 가지 마라. 가뜩이나 코트도 블랙으로 입어주시는데 또 안에도 막 어두컴컴하게 하면은 뭔가 회사 다니는데 우울한데 막 우울하지 않나요? 조금 싱그럽게 출근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조금 회사가 엄격하다거나 나는 오늘 뭔가 갖춰 입은 듯한 느낌이 필요하다, 회사는 그냥 일할 뿐이지만 끝나고 데이트가 있다, 이런 느낌이시라면 코트 안에 얇은 니트를 입어주시고 블레이저로 레이어링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좀 더 스마트한 느낌을 내주면서도 회사가 겨울이 되면 건조하잖아요. 되게 덥고 그렇기 때문에 코트를 벗고 이제 블레이저도 벗어 제끼고 얇은 니트로만 만족하다가 이제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없어요. 아니면 뭐 중요한 미팅 이런 데 가실 때에는 딱 코트를 벗어도 스마트한 느낌을 내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팁은 블레이저를 입으시되 겨울에는 울 혼방 블레이저가 좀 더 포근한 느낌 연출이 가능하시니까 요 점 또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Stalkers. 자, 진한 갈색, 뭐 제 생각에는 카멜 컬러에 가까운 요 코트는요, 워낙에나 좀 부드러운 이미지 연출에 좋은 컬러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 카멜 코트의 이너로는 크림이나 아이보리를 선택하는데요, 그게 안전빵이에요.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좀 심심하고 나는 또 스마트해 보이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도 블레이저를 레이어링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블레이저가 비슷하게 좀 웜톤 느낌을 내는 블레이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준비한 요 코디에 블랙 슬랙스도 어울리겠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톤을 같이 맞춰주고 싶다면 애쉬 그레이 톤의 슬랙스를 함께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나는 패션 트렌드를 좀 알고 있어 하시면 요즘 대세는 발막한 코트인데요. 우선 원단은 이태리산 멜톤 소재입니다. 멜톤 소재는요, 원단을 평직, 능직 이렇게 투에 이렇게 짜요. 그런 다음에 압축을 시킨 후 털을 이렇게 세우거나 아니면 털을 짧게 잘라내는 가공 방법인데요. 한마디로 생각하시면 약간 쥐포 만드는 느낌. 흔히 저희가 손으로 만졌을 때 보들보들한 게 고급 원단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부 손에 닿는 느낌이 부들부들해야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멜톤 소재 특성상 뭔가 좀 빳빳하다, 각이 선다, 가공 방법에 따라서 원단감이 굉장히 달라지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제품 빳빳하다고 해서 나쁜 소재가 아닙니다. 좋은 소재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앞서 보신 제품보다 이 제품의 터치감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원단 자체는 뭔가 부들부들하지만 조금 빳빳하고 각이 서는 느낌은 있어요. 좀 더 튼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앞서 보셨던 게 부드러울 수는 있으나 진짜 먼지가 많이 묻거든요. 저는 이런 관리가 편한 그런 코트를 좋아하긴 합니다. 컬러는 네이비와 카키색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단색으로 컬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염색을 할 때 염도 차이를 줘서 조금 컬러가 멜란지 톤? 이게 분해가 나더라고요. 네이비 색감은 잘 보이지
보이지 않았으나 카키에서 그걸 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깔끔한 카라의 레글런 슬리브, 그리고 안감이 굉장히 부드러웠던 주머니마저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어이없는 디테일을 찾았잖아요. 이거 디자이너분 진짜 좀 너무해. 허그 포켓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옆구리 쪽으로, 아무튼 포켓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연인이 이렇게 안았을 때 춥지 말라고 손을 넣으라고 만든 주머니라는 거야. 나는 커플 아닌 사람은 이거 어디다 쓰라고? 아 진짜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넣는 이유는? 그러면 뭐 아싸리 이건 약간 커플들끼리 서로 막 주고받는 선물로 하면 좋겠네요. 이 제품 또한 100 사이즈 기준 106cm로 앞서 보셨던 제품과 비슷비슷해요. 근데 또 보여드립니다. 기장감 차이는 여러분들께서 아, 내 키엔 이 정도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Stalkers. 자, 우선 네이비색 발막한 코트. 네이비 코트를 어떻게 코디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회사 내 분위기가 좀 조용하고 차분해서 좀 컬러감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옷은 입기 좀 불편하다 하시면 네이비 톤이 적당한 컬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네이비 안쪽으로 무채색 톤들을 입어주시면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목폴라와 가디건으로 더블 니트 레이어링 룩이 저는 굉장히 포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조금 상체 발달 형이신 분들은 이너를 밝게 차라리 아우터를 어둡게 가주시고, 상체가 좀 마르신 분들은 이너를 어둡게 아우터를 밝게 입어주시면 조금은 체형 보완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보셨던 목폴라가 나에게는 목이 답답하다, 우리 회사는 더워 하시는 분들께는 모크넥과 가디건 조합도 추천드리는데요. 어느 정도의 컬러 포인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컬러감이 있는 니트들로 준비해봤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채색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때 이너로 입는 모크넥과 가디건을 너무 난잡하게 컬러가 많지 않게 톤온톤 느낌으로 입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포멀한 느낌을 주는 부분은 바로 코트와 바지 색감을 매칭해주시는 겁니다. 뭔가 회사에서는 편하게 계시다가 밖을 나가시거나 미팅을 가실 때는 코트와 바지만 매칭을 해주셔도 교복, 제복 그런 느낌이 나서 좀 더 포멀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때 네이비 컬러는 서로 조금 달라도 되긴 하지만 최대한 비슷한 톤으로 맞춰주시면 좀 더 포멀한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방금 나왔던 모크넥 제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혼용률을 보시면 모 54, 아크릴 34, 나일론 12%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니트 혼용률입니다. 왜냐하면 아크릴의 폭신폭신함과 나일론의 튼튼함이 섞여주고 보온성을 갖춘 울까지 이렇게 이 조합을 제일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심지어 이때 사용된 모가 메리노 울입니다. 제가 메리노 울 좋아하시는 건 모두 아시죠? 얇고 부들부들하고 따뜻하고.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강추드리고 싶은 건 목폴라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이 모크넥을 입어주시면 블레이저나 코트 안에 모크넥이 딱 목을 잡아주면서 조금 단정해 보이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 자체도 좀 죽은 파스텔류로 냈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뜩이나 회사 매일 아침 가는 것도 우리 죽겠는데 어? 옷까지 칙칙하지 맙시다 여러분. Stalkers. 자, 다음은 카키색 코트인데요. 아우터에 컬러감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입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올블랙으로 입어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블랙도 좋긴 좋습니다. 아우터로 포인트 주는 룩. 하지만 하의를 회색으로 무조건 입어봐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상의와 신발은 블랙으로 가주되 하의 컬러만 아주 살짝 쥐색? 회색으로만 바꿔줘도 조금 센스있다라는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터에 포인트를 주되 바지톤만 바꿔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MBO 측의 옷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회사원 또는 사회 초년생 룩 코디들을 좀 설명드려봤는데요. 절대로 트렌드라고 해서 감성이라고 해서 롱코트 입으세요 라고 강요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TPO잖아요. 회사를 다니시는 중이라면 단정한 룩 고집하시는 것도 응원합니다. 본인 취향에 맞는 자신에게 제일 이쁜 코트 기장감을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추천드렸던 코디들이 막 이거 엄청 색다른 코디예요 라고 할 건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었던 거는 매일 가는 회사 조금 컬러감을 좀 다양하게 입어보시고 레이어링으로 왔다 갔다 아침마다 옷 고르는 재미도 있으면 좋잖아요. 자,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제품 지원이 확실했던 만큼 빠방한 이벤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제품 한벌 한 세트를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깔끔한 코디를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